찍어야 될까요? 그런데 심장 소리는 잘 못 올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리가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심장 소리는 못 찍을 것 같고 다른 소리는 잘 찍은 것 같은데 찍어야 되니까. 그래도 듣고 싶은 ASMR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렇게 그냥 말하는 ASMR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너무너무 더우니까 날씨 조심하세요. 에어컨, 바람 적당히 쐬주시고요. 물론 전또 에어컨, 바람 맨날 쐬긴 하지만 여러분들도 에어컨, 바람 너무 많이 쐬지 마세요. 아시겠죠? 냉방병 걸리면 안 되잖아요. 에어컨, 선풍기, 그냥 시원하다 싶을 때 끄셨다가 또 다시 켜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뭐 하루 종일 트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근데 너무 추우면 안 되잖아요. 무엇을 찍어야 될지 여러분님, 구독자분들, 포도님들이 제 영상을 더 좋아해 주실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건 여러분들 최애 음식이 뭐예요? 전 여기 떡볶이가 제 최애 음식이고 그리고 제 최애 후식은 아이스크림이고요. 여러분들의 최애 음식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디저트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댓글을 좀 적어주세요. 쪽이네요. 어쩔 수 없어요. 말을 해야 되니까요.
있고 새끼손가락이 있고 립스틱입니다. 여자들은 항상 이렇게 새끼손가락으로 립스틱을 바르거든요. 제 이런 아무 쓸데기 없는 영상도 좋아해주세요. 그냥 심심할 때 들으셔도 되고 그냥 잠 안 오실 때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발 구독자분들, 제가 영상 안 올린다고 구독 빼시면 안 돼요. 영상 안 올릴 동안 컨텐츠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죄송해요. 호호호. 그럼 아무 쓰잘데기 없는 평미의 수다였습니다. 안녕.